더빙 카드로 PD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PD가 산 건 아니잖아. 너는 그냥 밥 먹고 잘 먹었다는 얘기 나가니? 난 뭣도 모르니까. 그 법인 카드 아닌가요? 그랬어요? 법인 카드로 계산하면서 뭘 그렇게 생색이세요? 법카입니다. 그러면 소박하게. 객합니다. 넉넉하게. 회사는 영원하고 사람은 떠나니까. 잡스랑 연애. 네, 날씨가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더라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던데요. 어제 오늘. 근데 또 오늘은 낮에 덥더라고요. 상당히 네, 더워요. 어제 오늘 더웠습니다. 네, 여름 날씨 같아요. 네. 네. 내일부터는 이게... 엄청 춥대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3주 전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겨워. 3주가 아니라 한 두 달 전부터 들은 것도 네. 같아요. 아, 역대급 한파다 이런 기사를 보는 게 기억이 있는데 계속 여름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일 매일 날씨가 약간 가차하는 느낌이에요. 네. 토끼하는 느낌이야. 네. 아 씨, 오늘은 어떤 날씨가 걸릴까.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옷 입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아 새벽 방송하려고 한 새벽 4시 5시에 나오잖아요. 그때 추워. 완전 추워요. 아 그때 추워요.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 아니야, 맞아. 근데 또 너무 추울 것 같아. 추울까 말까 걱정하는 게 너무 짜증나. 옷차림이 좀 애매해지죠.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맞아요. 연예계에도 다양한 뭐 모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그 이제 젊은 연예인들이죠. 레드벨벳, 슬기, 미주, 영지, 효정 등이 포함된 모임이 있다는데 뭐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뭐 활동 기간 등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딱 하나 다른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쏠 때 한 턱 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다르지? 자, 미주는 한 턱 쏘기로 한 날은 좀 오버해서 네. 엄청 생생내는 스타일. 아 제대로 쏘고? 제대로 쏘고 제대로 생생내는 스타일. 인정? 자 그리고 슬기 씨는 한 턱 쏘더라도 전혀 생생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 가서 계산하고 야 그러면 누가 계산했어? 이렇게 내 슬기가 냈대. 그러면 그제서야 그냥 내가 냈어 이렇게 조용히 하는 스타일.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주 슬기 스타일 중에 이제 좀 소수다. 그러면 슬기 스타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좀 다수다. 그러면 미주 스타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화도 좀 듣고. 아 왜냐면 다수면 몰라 누가 계산했는지. 맞아. 확실히 좀 생색을 내야 되는 게 맞고 소수면 누가 내는지 알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냈다 많이 먹어 이러면 약간 꼴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조용히 계산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 더 이게 덧대자면 내가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굳이 티 안 내. 도 되고, 그렇지. 그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이근 씨 말대로 다수이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면 생색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생색 안 내면 몰라요. 내줘야 됩니다. 네. 슬기처럼 나중에 말하면 조금 저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미리 말을 해줘야 더 시키고. 내가 산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아싸, 그럼 오늘 더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좀 띄우고 할 텐데. 많이 아끼고 이렇게 좀 덜 먹었는데. 그 뒤에 얘기하는 나중에. 게 형진 씨잖아요. 메뉴 봐서 계산 딱 때려보고. 그게 좀 가격이 좀 약소할 것 같다 그러면은 네. 귀신같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손대시네요. 보통은 제가 살게요 같이 먹어요 이렇게 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네. 같이 밥 먹을 거죠? 먹자 일단 먹어. 메뉴 뭐하지? 아 닭갈비 할까? 제가 쏘겠습니다. 이게 형제 스타일이잖아. 지금 벌써 한 세 번 당했잖아 저희가. 아 이렇게 쏘고도 욕먹는 건 아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에피소드화 하는 거죠. 아, 네. 아, 그럼요. 아니, 저는 근데 딱 진짜 존나 미주 스타일이에요. 전 존나 생생냅니다. 그게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런 거 문제 없고 신뢰 여부 상관없이 네. 중간 중간에 계속 어때 막 괜찮지 막 이러면서 어울린다, 좀 내줘야 그래. 돼요. 예. 어때 톤이 진짜 킹 받는다. 어때? 어때 괜찮지? 아니 이게 그 슬기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 가서 누가 이렇게 몰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런 게 또 서운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요. 이게 또 내 돈 나가는 건데. 그리고 또 막 우아는 아니더라도 제가 내 때는 알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진 씨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쏘고도 욕먹을 것 같거나 쏘고도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아예 안 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 자리들도 있거든. 물론 내가 뭔가를 샀을 때 그냥 고맙게 드셔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칠레산 냉동 삼겹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메뉴 선정도 기왕에 돈 쓸 거 조금 더 비싼 한 돈 네. 조금 더 비싼 한우 요쪽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내가 쏜다고 해서 갔는데 일부러 막 더 시키는데 장난에 선을 넘어서 더 시켜. 네가 쏜다고?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막 이런 거
그러면 불쾌하죠. 올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뭐지 평소에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게 되잖아요. 나를 완전 뺏겨 먹으려고 하네. 좀 불쾌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 먹고 계산할 때 이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잘 먹었다는 얘기가 없으면 좀 속상해. 나도 그건 좀 그런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데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 가면 좀 속상하더라고. 저 사람을 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맞아,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는 이렇게 계산하는 장면을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인 스토리에 쏜 사람을 태그해서 올립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후배네요. 선배들이 계속 사줍니다. 선행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밥 먹었니? 가자! 이렇게 하는 후배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리포터 할 때 PD랑 조연출이랑 나랑 이렇게 셋이 다녀요. 보통 이제 가끔 나오면 작가 나오면 돼.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로 PD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어려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PD가 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법인카드로 한 거니까. 진행비. 그래도 잘 먹었다고 PD한테 해야 되는 게 맞나? 그치. 그니까? 맞잖아. 그냥 근데 예의상.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야. 아, 법인카드로 샀는데 누가 쏜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더니 하루는 그 PD 형이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요? 너는 그 밥 먹고 잘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니? 근데 나는 뭣도 모르니까 그 법인카드 아닌가요? 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법인카드로 계산하면서 뭘 그렇게 생색이세요? 나는 싸우지 않을 거 이유가 유포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함의가 그렇잖아요. 그치? 뭐 그런 걸 네가 생색이네요. 네가 결제한 것처럼 누가 보면 네 주머니에서 계산한 줄 알겠다.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헷갈렸어. 그러니까 나도 사회성이 부족했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냥 잘 먹었습니다.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면 PD고 뭐 잘 보여서 나쁠 건 없잖아. 그냥 예의 바르게 해서 나쁠 거 없잖아 하면 되는데 그게 입에서 안 떨어져. 아니,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법인카드는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가 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법인카드가 아니라 팀에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였어.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한도가 있어.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가 있어. 내가 이 한도를 가지고 내가 널 사준 먹은 거잖아. 존나 예의 없네. 잘한다 형제님. 형 잘 풀려서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진짜 덕분이에요. 진짜 지금 내가 그 시절에 나를 만나면 아마 한 달 안에 귓방맹이 날렸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요. 이불 킥할 게 너무 맞아, 많아. 맞아. 저도 제작진이 밥 산다 그러면 꼭 한 번씩 물어봐요. 뭐요? 대묻습니다. 이거 법카야 개카야? 이렇게 해서 법카입니다. 그러면 소박하게. 개카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회사는 영원하고 사람은 떠나니까. 평생 그 자리 있을 것 같죠? 떠납니다. 멋지네. 미생이고 뜨내깁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한 일본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한턱 쏜다가 밥값 낸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저 말은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 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성에 따라서. 게다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 그치. 보통은 각자 내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쏜다고 하는 건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 약간 안 좋게 보면 선 넘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데 왜 굳이 저걸 다 내가지고 뭐 이렇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뭐 이런 안 좋은 뉘앙스도 있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는 더치페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와! 이 끈이가 산다 이러면 난 좀 부담스럽고 쑥스러워. 그냥 내가 샀다는 사실만 알아주면 좋겠어.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고깃집 할 때 내가 그 황금색 앞치마를 만들라 그랬거든. 왕이라고 써진 거. 결제자한테. 그래서 쏘는 사람한테 그거 이렇게 해주면 쏘는 사람도 좀 더 쑥스럽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좀 받고 기분 좋게 쏘고 기분 좋게 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케팅의 방식으로 그 주문 제작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 왕치마 없이 천민치마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자극자족해서 이제 그 머슴 옷을 얻어먹는 애들은 숟가락도 안 줘요. 손으로 먹으라고 머슴 옷을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는 거지. 왜 상도 따로 주지? 바닥에서 정상 못하게. 밥도 바가지 해줘요. 확실하게 쏘는 사람이 부각될 수 있게끔. 뭐가 됐든 이슈는 됐겠네. 이슈는 됐겠어. 어쨌든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결국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 그럼요.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해주고 쏘는 사람도 적당히 티 내고 서로 티 안 내도 알아주고 이런 게 가장 또 아름다운 모습인데 또
삶이 또 내 맘 같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자기 규모에 따라서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만큼 밥을 얻어 먹었으면 내 규모에 따라서 아, 음료라도 좀 쏘고 뭐 이렇게 하면 난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좋던데. 아 밥은 김여성이 샀으니 커피는 네. 내가 쏠게요. 약간 이렇게 하죠. 네, 뭐 아, 그게 액수 자체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니면 그 반대 성향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냥 내가 다 쏠게. 오 그런 경우도 있죠. 간섭하지 마. 내가 주인공이 되겠어.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한 번 쏠 때 다 써요. 아, 1차, 2차 뭐 이런 거를 웬만하면 다 쏠려 그러는 게. 선이 말은 다르지 않았나요? 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다 사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후배들이거나 막 이렇게 있으면 일부러 다 써요. 왜냐면 그 1차 쏘고 2차를 나눠내면 내가 쏜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쏜 날로 기억해 줘라. 다음 번에는 네가 좀 쏴라. 그날은 최영진이 다 쏜다. 다 쏜다. 그래서 그래야 내일에 남아. 닭갈비 먹고 황급히 후다닥 집으로 갔군요. 2차가 없기 위해서. 아 그거는 아이. 아 사주고도 물어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러거든. All or nothing이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면서 그 본인 생일날이나 뭐 본인이 쏘시려고 마음먹은 날은 커피 한 잔도 본인이 쏘시려고 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불편한 게 이제 명분 쌓기 같아서 생생내기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 같아서 더 큰 거를 얻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 같아서 네. 전 또 저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오늘도 네. 짚고 가야죠. 네, 짚고 네. 가족 얘기 한번 짚고 가야죠. 이게 광고 같은 거야. 한 번씩 의무처럼 해야 돼. 짚고 해야 가야 돼.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 난 쏘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진 않는 것 같아. 네. 근데 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 형은 아까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었는데 극장 짓고 나서 조금 주춤 많은 것 같은데. 극장 짓고 나서 실제로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생각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우니까. 원태 실장님이 제가 벽을 짚었어요.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M장 기기로 돈 버는 거. 아니 지난 녹화 때 네, 이렇게 왜요? 혼자 그냥 넋두리라더라고. 뭐라고? 아이고 출연료 다 넣으면 아 맞아. 아, 맞아 우리 맞아.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러더라고. 아,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또 급전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돌렸어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내 통장엔 돈이 없냐면. 네. 아, 그 얘기를 들어서 하는 네,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 하고요. 자, 그러면 잡설로 갑니다. 제대로 만든 옷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지 카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10%, 앱 다운로드 15%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 에서 TBH 샵 검색해 주세요. 묘성 씨 요즘 그 자켓 엄청 열심히 입네. 매일 입습니다. 교복입니다. 네 안에 입은 후드티도? 네 그렇습니다. 이쁘다. 원래는 사실 제가 맞춤 정장을 많이 맞췄거든요. 아, 네. 최근에 옛날에 이제 기성 정장 맞추다가 맞춤 정장 맞추다가 TBH 샵에서 이제 정장 좀 구매하고 완전 갈아탔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진짜 재질이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잘 어울리더라고 저번에 입은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작가님도 오늘 왔습니다. 저도 TBH입니다. 니트 맨투맨. 네, 맞아요. 네. 니트. 귀엽네.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TBH 샵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다인데요.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굉장히 피곤하고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하루하루가 좀 버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면역력도 힘들구나. 그렇고 네. 잔병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몸이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또 엄청난 강추위가 갑자기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방송 나간 이때쯤이면 굉장히 이제 추위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찹찹한 거야. 그래서 오늘인가 보다. 그래서 두껍게 입고 나오면 그날 이제 땀 이제 뻘뻘 흘리는 거야. 맞아. 네. 그러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네. 이게 진짜 날씨가 사람의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요즘 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코어업이 도와드릴게요. 코어업이었습니다. 건조한 남자 피부를 촉촉하게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남자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건조한 남자 피부
피부를 위해서는 수분 보충, 미백, 주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룩백 올인원 로션은 로션 하나만 발라도 수분 보충,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이 한 번에 가능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등등등 단계별로 챙겨 바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피부 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 화장품과 차이가 없는 원료 그리고 레시피로 제작되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개에 29,000원에 구입 가능한 원 플러스 원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룩백 로션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가을 되니까 이게 피부가 건조해져요. 종이장처럼 돼. 피부가 약간. 여자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비비가 안 먹어요. 비비가. 기초를 잘 발라야 돼. 기초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네, 화장품 룩백 오리온 로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가격도 네. 싸고요. 룩백 오리온 로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밤무새가 된 남자입니다. 밤무새. 네. 남편이 결혼 후에. 밤무새가 됐습니다. 분명 연애할 땐 아침도 안 먹고 점심 저녁은 회사에서 야식은 아주 가끔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 아침은 무조건 먹자파여서 아침 점심은 푸짐하게 저녁은 되도록 잘 안 먹고 야식도 더블케서 전혀 먹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갑자기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 살림을 합친 한 달간 매일같이 밥만 오지게 해댔는데 더 화가 하는 건 매번 시험하듯 김치찌개 할 줄 알아? 미역국은? 갈비찜은? 내일 사올 테니까 한번 해봐. 매콤하게 할 줄 알아? 이런 겁니다. 한 달간 매일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정도가 있죠. 하루는 열받아서 내가 밥하는 식모냐? 라고 따지니까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평생 함께할 사람인데 밥 실력 테스트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모르고 결혼하는 것보단 알고 하는 게 낫다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밥을 못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할 건 아니라면서 그냥 진짜 밥 실력만 보는 거라길래 저도 똑같이 테스트하겠다고 밥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재력으로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월급을 비교하면 자기가 벌이가 80만 원 정도 좋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하네요. 열받아서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나왔어요. 양가 어른들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요 8년을 만났습니다. 8년을 잘 만나다가 결혼을 앞두고 막판에 이러니 미치겠어요. 이 결혼 없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28살, 남편은 32살입니다. 어우, 창창하다. 어이구 어리시네. 너무너무 창창하다. 그렇다면 엎으십시오. 결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예. 결혼 남겨도 살림만 합친. 아~ 네. 많이 어리시네. 연애할 때는 이런 걸 티를 안 내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밥 거리는 거죠 이제. 아~ 뭐 주변에서 이게 뭐 들었나 코칭을. 여자가 그래도 요리를 잘해야 돼. 한번 뭐 봐봐. 뭐 저희가 이렇게? 살짝 과도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세대 우리 윗 세대와 완전히 막 이렇게 평등한 세대 우리 아래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약간. 안 좋은 게 잔재되어 있는 거지. 네네네.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자가 밥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거야. 실력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거야. 애매한 끼인 세대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그래도 집에서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집에서 밥을 안 했듯 와이프도 집에서 밥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 안 해봤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랐고 그래서 신혼 쪽에 좀 다툼이 있었지.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밥 한두 끼는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시켜 먹고 맨날 사 먹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의견을 서로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좀 싸웠었고. 그 네. 접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100% 시켜 먹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네. 그렇게 돼요.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때문에 싸우다 보면 이제 싸움이 커질 수 있잖아요. 서로 말이 날카로워지면서 네. 여자분 입장에서도 막 갑자기 밥 타령하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치 갑자기 테스트를 받으니까. 말이 날서서 이제 누가 초밥 아닐까 봐 밥 타령한다고 막 이렇게 말이 나가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과정이 건너뛴 것 같아요. 여기 국밥이니까 밥 타령이야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뒤에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 날카로워지면 그럴 수 있다니까. 이 족밥 새끼가. 족밥 아니랄까 봐 밥 타령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씨발 너 식모같이 생겼어 밥 타령 했다. 이렇게 됐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극단으로 갈 때.
게다가 나이도 어리잖아. 20대고 30대 초반이고 그러면은 싸울 때도 되게 선이 없이 싸워. 네. 남자 나이가 32살이잖아. 저도 이때쯤 이랬던 것 같아.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어. 나도 솔직히 이제 엄마나 아빠나 이제 맞벌이 하셨고 오랜 시간을 그래서 밥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그래도 밥은 얻어먹고 싶다는 생각을 나도 은연중에 했어. 그럼 밥 한 끼 따뜻하게 맞아, 맞아, 우리 맞아. 가족끼리 먹고 싶은 바람은 있지. 난 평생을 누가 내 밥을 못 얻어먹고 다녔는데 결혼하고도 못 얻어먹을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은연중에 티는 안 냈지만 여자 내가 만난 여자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 소질이 없으면 좀 나도 모르게 혼자 뒤에서 속으로 걱정을 좀 했었어. 아 내가 그럼 쟤랑 결혼하면 밥 얻어먹을 수 있을까? 이게 30대 초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워낙 어머님이 음식을 잘하시니까 네, 그런 어떤 니즈도 있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진짜 잘하시지? 형. 가끔 먹어서 맛있었던 거 아니야? 잘하는데 형의 개인적 감정이 그 요리 실력을 조금 낮추는 거야. 아니, 너무 잘하셔요 우리. 아니야. 아니, 나도 인정해. 우리 형은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시는데 그 어쨌든 그 나도 그냥 밥에 대한 한이 좀 있었거든. 집에 오면 항상 밥이 없으니까 네. 내가 어떻게든 냉장고에서 꺼내서 대충 해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서 그런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네. 결혼하면 그냥 그런 거 안 겪고 싶었던 것 같아. 이 남자도 그런 사연이 좀 있지 않을까? 그치.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이런 로망을 갖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럼. 저도 이제 그 막 연애할 때 밥 좀 잘했으면 좋겠고 밥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장모님 테스트. 장모님이 하신 거를 보면 맞아. 딸이 좀 닮거든. 맞아 맞아.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자기 노릇한테 잘해. 요리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진짜 그 결혼 생활 좀 묻어나오더라고.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상대를 볼 때 부모님을 뵈면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 집안 살림을 맡아다오. 대신 나 뭐 아침하고 가끔 저녁 정도는 챙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둘 다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밥은 챙겨줄 거지 그렇지, 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거랑은 또 다르지. 그럼요. 그렇지.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근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 후자 쪽인 것 같아. 그렇지. 둘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 뽐새가 별로야. 밥 실력 테스트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좀 너 뭐야 백종원이야? 뭐야 지금 테스트를 왜 해? 갈비찜 할 줄 알아? 내일 사올 때부터 한번 해봐. 매콤하게 할 줄 알아? 이런 거. 그리고 말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월급을 비교하면 자기 머리가 80만 원 정도 더 좋으니 재력으로 승부하겠다. 재력? 아 이게 너무 말 꼼새가 별로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걸로 좀 골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로 화풀이하는 건가? 이걸로 화풀이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유추할 뿐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보면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다른 걸로 이제 화가 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너무 쪼잔한 거야. 네. 그래서 어만대로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풍선 효과처럼 어디로든 터지긴 터지는 거야. 그게 밥이 된 거지 이 남자는. 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개인마다 다 관계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근본적인 사랑이 있으면 이런 건 다 맞춰지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좀 맞아요. 티격태격하면서 나중에는 맞아요. 뭐 밥을 집에서 해먹던 시켜먹던 뭐 밀키트를 사오던 맞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정말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감정이 있다면 결혼을 하셔라. 네. 네. 이건 큰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나도 그래요. 처음에 막 엎어라 막 이랬지만 8년을 만났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이도 막 초반에는 티격태격하지만 나중엔 막 맞춰지는 맞추죠. 것들이 그러니까 많잖아. 제가 느낀 거는 지금쯤 내리가 느낀 거는 결혼은 조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잘 맞추고 그리고 좀 남자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밥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밥을 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 청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 가는 거지. 혼자 막 소파에 누워 가지고 리모컨만 돌리고 있어 봐라. 야, 진짜 사람을 돌려버리고 싶지 진짜. 그때는 살기 위해서 찾아야 돼. 네. 분주해져. 분주해져. 아, 찾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밥 해달라고 하기 싫은 거야.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배달하면 같이 쉬었다 같이 먹고 이러는데 와이프가 밥할 때 괜히 그 공허한 움직임 있지. 섀도우 복싱. 아무것도 안 해 실질적으로는 집안 살림 바뀌는 게 없어. 근데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 이게 너무 불편해. 맞아 맞아 맞아. 아 이해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 형진 씨는 그러면 결혼할 때 아내분한테
남자한테 바랬던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큼은 꼭 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건 요거 하나다. 저는 그래도 집에서 이제 한 잔 먹는 거 요런 거가 집에서? 로망이었기 때문에 약간 내가 한 잔 먹을 때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고 한 잔 먹을 때는 좀 건드리지 말고 같이 먹지 말고 건드리지 마라. 거의 이 남자 아니냐? 건드리지 마라. 같이 먹자가 아니었어? 야, 같이 먹자가 아니라? 같이 먹자가 아니라. 난 재력으로 내가 승부 볼 테니까 너는 저 딴 데 짜져 있어라. 그 안주와 술값은 내가 내놓는 거지. 재력으로 승부한다. 그치, 그래서 소주 잔을 들고 있으면 안 건드리니까 집안에서 계속 들고 있대. TV 볼 때도 나갈 때까지 소주 잔을 들고 있대. 그 넓게 보면, 크게 보면은 각자의 취미 같은 건 좀 건들지 말자. 저는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제 뭐 여기서 축구를 보면서 한잔 할 테니까 너는 저기서 뭐 TV를 보고 봐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있었죠. 포인트는 저기에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근 씨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밥. 아 밥. 네. 근데 이걸 내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 나는 밥은 좀 한 번은 먹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맨날 시켜 먹고 밖에서 맨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게 쌓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관계가 안 좋을 때 나는 사실 이런 것도 서운했다. 왜 얘기를 하지 그랬냐.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런 싸움의 과정과 조율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제 거의 만들어 먹는 거는 서로 서로 편의를 위해서 안 만들어 먹는 거. 이제 결혼할 때 그런 건 있었죠. 뭐요? TV는 내가 원하는 걸 산다. 네. 다른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내분은 이근 씨한테 이거 하나만은 바란다, 결혼은 생활하면서 뭐 이런 남편으로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혼이지만 두 분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거 하나는 지켜달라고 하고 싶다. 전 전혀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본 게 없을 뿐이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혹시?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하나로 특정을 못할 뿐이지 아마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똑바로 생각해. 이런 거지. 그런 거 같잖아.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정해줘. 똑바로 생각해. 나랑 결혼할 거면. 그치, 이런 거잖아. 그래, 정해주는 게 편해. 이것 때문에 나 기분 나빠가 아니라 오빠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대물으면 더 무섭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요. 작가님은요? 저는 제가 프리랜서니까 이 제 생활이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이 루틴을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 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 만나면서. 근데 그건 연애하면서 조율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연애할 때부터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그들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이 보통 회사원분 단위 그냥 직장인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뭐 9시 출근, 6시 퇴근, 뭐 네. 가끔 야근. 이 정도의 루틴에서는 업무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는데 저는 막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늦게 출근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너 이것 봐 어제 늦게 자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야 건강이 좋아진대요. 너도 알았지.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진짜 밤늦게라도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중장년층들은 아침잠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또 구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지. 장년층은 뭐야? 자녀 연수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장으로 가기에는 좀 짧아요. 잔년층. 80대를 만나진 않으니까. 중잔년층. 네. 그 남편이, 예비 신랑이 네. 우리 공동재산인데 뮤지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도 술 먹어. 난 술 안 먹는데. 뭐라도 해. 뭐 사 입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사는데 이 돈은 모을 건데? 표정 안 벌써 돼. 썩었어. 벌써 빡쳤어. 벌써 빡쳤어.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원치 않으면 뭐 한 달에 한 번 볼게. 뭐 제가 만약에 저 혼자 살 때 5번을 봤다.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싫다고 하면 그 횟수를 줄이되 아예 금지하는 거는 좀 그게 꼭 비단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번 할 테니까 뭐 당신 그에 상응하는 뭔가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야지 아예 서로가 뭔가를 금지시키는 건 각자 살아 그럴 거면 약간 이런 말이에요. 뮤지컬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결혼까지도 할 수 없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이게 오히려 이게 뭐 술 먹고 근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는데. 왜냐면 뮤지컬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는 그쵸. 있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술 먹는 사람들이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저 옷을 미쳤다고 뭐 저렇게
저 돈 주고 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각자 좋아하는 거 최우선순위를 하나씩 두고 이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서로 양해해 주자. 미쳤다고 저 오늘 더 돈 주고 사 하면서 슬쩍 나. 나 그게 웃겼어. 나 그게 웃겨서 없는 거야. 씨발 나 바로 빡쳐가지고 지랄을 하다가 일단은 얘기 다 듣고 지랄하자. 아 근데 살짝 눈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야 다 봤어. 야 나 야 우리가 다 봤어. 다 갖고 있는 느낌이야 형. 야 너 뭐야 지금 작가님한테 묻겠다는 거야? 야 왜 평소에 갖고 있었던 느낌이어서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이런 걸 작가가 총 때 맸다고. 뭐 계속 이거 보다가 아 미쳤다고 저런 옷을 선택했어.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저도 이렇게 옷 브랜드나 이런 거 뭐 차 이런 거 솔직히 진짜 전혀 관심 없고 이런데 다양한 브랜드들을 많이 알게 됐어. 아, 다양한 브랜드들 많이 하게 됐는데 그치 M장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굿즈로 가니까 진짜 맞아. 아 근데 요즘에 안 그러세요? 예전에 아니,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봤어 얼마 전에 오뚜밤 때 입고 오던데. 옛날에 산 거야 인마. 옛날에 옛날에 요즘은 이끈이가 더 화려해. 요즘에 네 맞아 맞아. 이끈이 요즘에 OOTD 올리잖아요 인스타 보면. 네. 일주일간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패션을 딱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봤을 때 방송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조금 더 패션을 해야 되니까 올리는데 그 와중에도 TVH샵을 입은 착장을 예쁘다고 해주시는 댓글이 많더라고. TVH샵 여러분 많이 왜냐면 제일 무난해서 대중적으로 제일 맞아. 호가 많을 옷이 TVH에 있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끈이 형은 저 브랜드명이 과한 거는 입지 않아요. 아 안 해. 형은 누군 안 그러는데 누구는 막 하이 럭셔리란 말이야. 야 나 그런 옷이 없어. 이제 포시였나요 방금. 야 어떤 옷이 그런데 인마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착각이야 그런 옷 없어. 형 나도 봤어. 청자켓에 발렌시아가 엄청 크게 적혀져. 없어 나 발렌시아가 청자켓 없어. 아 구찌였나 보다. 구찌였나 보다. 구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저 원래 실장님 답하게 구찌는 있지. 형 그리고 오트밤에 얼마 전에 오프화이트 가슴팍에 큰 거 오프화이트 이거는 뭐 크게 안 쓰여. 아니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저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형 그래서. 거의 차선처럼 그려져 있어 크게. 차선? 이것도 몇 년 된 거야 이것도. 그 뭔가 귀신 씌어가지고 그걸 살 때가. 이제 봐봐. 그럴 때가 있었어 몇 년 전에. 이거 뮤지컬 세 편 정도야. 근데. 이거 나 3년째 입잖아. 뮤지컬은 휘발이야. 그냥 18. 아 날아간다. 공중에 2시간 만에 없어져. 2시간 만에. 평생 가요 평생. 평생 어디 가는데? 그 기분. 니 대가리에? 제 대가리에. 원래 내가 잘했어. 오잖아 얘네들한테 자랑이라도 한번 야 시원. 뮤지컬. 저걸 그 돈 주고 샀다네. 그러니까 불태워 날리는 것보다 낫지. 어때 내 논리가? 쏘겠네 별로.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게 결혼할 때 이런 거 정해놔야 될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는 이해해줘. 뭐 이 정도. 근데 상대가 싫다면 그래. 당연히 줄여야지. 근데 금지는 맞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예로 든 거지만 이끈 씨가 예로 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예비 신랑이 있다면 난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봐요. 오. 그만큼 자기한테도 압박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맞아요. 그거를 제재합니까? 여지를 마음에 안 들어도 놔둬야 돼. 왜냐면 나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그 열어줘야죠. 상대한테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 나도 존중받을 맞아요. 수 있어. 그럼. 제가 같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다. 혹은 내가 이걸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랑 즐기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은. 꼭 같이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결혼 안 했지만 옆에서 봐도 왜 굳이 같이 해서 맞아. 싸울 분란을 일으키지? 혼자 나만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라면 맞아, 맞아. 서로 적극 맞아. 이렇게 해줘도 나쁘지 않다. 나는 생각해봤는데 나도 진짜 웬만한 거 없거든? 근데 싫다기보다 내가 못하는 거는 얘기할 것 같아. 뭐요? 술 먹는 건 좋다. 내가 술을 많이 못 먹으니까 네. 그걸 혹시나 술을 좋아하면 다 맞춰주긴 힘들고 네. 그리고 내가 주사 받아주는 걸 좀 잘 못한다. 이건 양해를 좀 구할 것 같아. 그거는 뭐 내가 좀 힘들어해. 다른 사람 주사 받아주는 거를 좀 힘들어해. 야, 근데 진짜 내 평생 이상형인데 술을 좋아한다. 되게 고민되겠다 형 입장에선. 고민
별로 안 할 것 같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바뀌지 않을까? 주사 다 받아주겠지 뭐. 아니야 힘들어.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왜냐면 내가 수출할 때까지 술 안 먹으니까. 근데 보면 M장 근데 주사뿐만 아니라 뭔가를 앵기려고 하는 거 일단 다 못 받아주는 것 같아. 아 받아줘 뭐 이런 거. 에, 뭐든 일단 뭔가 이렇게 약간 독립적인 그런 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고 꼭 주사 아니더라도 아 뭐 약간 좀 이렇게 영역을 좀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딱 붙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걸 못 참나 보네 형이. 형 정신 차려야지. 인생은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표정 엄청 엄격하네. 그런 사람을 좀 멀리하거나 덜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삶을 계기가. 살면서. 계기가? 계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힘들었던 게 술 먹으면 긍정적인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대부분 좀 이제 이게 약간 그루미해지면 평소에 쌓아놨던 그런 에. 서운한 것들을 막 술 먹으면 쏟아내는 친구가 있었어. 아. 평소에 티 안 내다가. 그럼 내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술 깨면 또 이제 언제 그랬냐 이러니까 너무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겠는지. 이미 나는 막 해집어진 상태인데 자기는 또 멀쩡하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모든 건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나는. 보통 때리는 남편 아내들이 이렇대잖아. 때릴 때 무차별하게 때리고 나중에 미안해 내가 잘해줄게 막 이렇게 한대잖아. 그거랑 뭐 비슷한 결이겠지 뭐. 어쨌든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그 바이브를 맞추기가. 맞아. 그런 건 내가 술 좋아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취해가지고 같이 다음날 또 다 같이 잊어버리면 상관없겠지. 나는 생생하게 다 기억나는데. 조율이 필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주사 얘기하면서 잠깐 좀 바꿔. 안돼 작가형은 뭔가 네거티브한 없어. 주사는 아니잖아. 아 저 여기서 술 먹으면서 취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마셔서 취해서 M장을 부른 적은 있죠. 부아. 뭐야 뭔 소리야 저. 부아. 가죽 찢어지는. 멘탈 찢어지는 소리 나는 거야. 부아. 아니면 입으로 부아 소리 하면서 방구 꼈니? 아유 냄새. 아 너무 팩트로 조지니까. 아유 진짜 갈 데가 없네요. 도망가지. 완전 취한 적은 없지만 이제 살짝 오른 적은 있었지. 근데 굉장히 업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작가님도.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도 네. 일을 하시잖아. 네. 근데 남편이 그래도 밥 한 끼는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돼? 아예 안 돼? 아니 근데 제가 아예 일을 안 하면 저는 삼시세끼 다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한다면? 하면.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면은 한 끼는 좀 그건 부탁해. 너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게 싫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어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얘기할 것 같아. 반대 남자분들 아내가 내가 돈 벌어올 테니 생활비 줄 테니 집에서 살림하고 밥해줘. 그럼 생활비 얼마까지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주부처럼 밥처럼 하는 내 직업을 포기하고 살림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어느 정도 월급을 다 받아야지. 월 2천은 받아야지. 이 얘기는 그냥 일 하겠다는 거잖아. 네, 네, 하겠다는 거잖아. 네. 저도 2-3천은 받아야 돼. 그 얘기는 그냥 각자 일 하자는 거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안 진짜 안 그래. 똑같아. 여자분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끼잖아 한 끼. 나는 한 끼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먹는 거에 워낙 또 관심이 많고 배달 음식만 먹어서는 난 살 수가 없어요. 밥 한 끼라도 집에서 해 먹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 물론 매번 그 의무로 다가온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를 내가 하기로 해. 이건 내가 그럼 앞으로 지키겠다. 대신 나도 그 남편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 끝에 하나를 제시하겠죠. 네. 일단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뒤처리는 무조건 남자가 해야지. 그러면 뒤처리 설거지 하고 그런 거 해줬는데도 먹고 이제 소파에 널브러져 가지고 이제 아 그거 진짜 그건 기분 나빠. 그래서 니키 날아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 건데 그거 하려고 사실 밥은 그거 하기 위한 전초전이거든. 형 도마에서 딱딱딱딱 소리 날 때 UFC 틀어놓고 소파에 기대 가지고 UFC 보다가 밥 다 차렸습니다 하면 먹어볼까? 쓰이 먹고 그거 좋다. 딱 다 먹은 다음에 탄산수 한 잔 딱 빨면서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하면서 이제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마디 하는 게 그러려고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어 돈 버는 거야. 물 좀 될 만큼 벌려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와이프한테 물 좀 갖다 줘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빠 그랬거든. 왜 뭐가 깨야 되거든? 이게 내 돈이거든 참대. 소리 내는 거 자체가 돈이야 이걸로. 이거? 아니 진짜
옛날 어르신들을 물 한 잔도 갖다 달라고 하고 네.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음식점에서 소주 시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물컵 들어 이렇게, 이렇게 달라고. 아니 팬만을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물. 아 그럴 거면 소파 앞에 배를 하나 설치해. 띵동. 거의 강병인 수준이잖아요. 좀 보면서 정강 보면서 아 소파구나. 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다 농담입니다. 다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이 남자친구는 조금 아직은 철이 좀 덜 든 것 같다. 근데 조율 가능한 부분이다. 네. 네. 자, 첫 번째 잡설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잡설로 갑니다. 은하수사과, 소백지와 홍삼, 소선당 한우의 통합 쇼핑몰 은하수팜 광고입니다. 이제 사과의 제왕이라 불리우는 부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은하수팜에서는 농장에서 막 수확한 햇사과는 물론 햇사과로 만든 사과즙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은하수팜의 새로운 히트 상품 토마토즙의 2+1 행사도 이번 달까지 이어지고 환절기 건강을 위한 도라지 배즙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홍삼 제품과 맛있는 한우도 만나보실 수 있는 곳 바로 은하수팜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개편 시기를 맞아가지고 제작진이 다 갈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네. 이제 근데 되게 좀 돈독했거든 제작진하고 관계가 아. 출연자들하고 아, 뭔가 선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싼 건 또 부담스러우실 거 네. 그래서 네. 은하수 사과집에서 사면 딱일 것 같은 거야. 오, 네. 그래서 종류별로 좀 사가지고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오, 그 받는 분들도 아침에 먹을 때마다 좀 아.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네네네. 네. 소순당 한우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 소순당 한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냉동실이 진짜 부드 합니다. 빨리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 캠핑 가서 먹어야 되는데 자 날짜만 보고 있어요. 이 모두를 한 군데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은하수팜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주문 완료. 날이 추워져서 외부 활동을 안 하신다고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마음이 안 먹어진다고요? 그럼 우선 하루 한 끼라도 몸피 쉐이크로 체중 조절 해보세요. 몸피 쉐이크는 의사가 연구 개발한 건강 보조 식단 관리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현재 실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처방하는 쉐이크라고 합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인공적인 맛이 없고요. 순수 자연 원료 귀리 88% 함유, 귀리 분말과 통귀리를 넣어 식감이 좋고 고소하며 비타민 A부터 E까지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분은 높였습니다. 현재 몸피 쉐이크 3개 세트 구매 시 35% 할인, 5개 세트 구매 시 45% 할인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엔 더 메디닥터 공식몰에서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포인트 1,000원 적립도 해드린다고 하니 11월에 몸피 쉐이크를 시작해보세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단백질 쉐이크들은 남자한테 진짜 안 좋아요. 아. 신장에도 안 좋고 아, 그러니까 피부에도 안 좋다고 피부에도 안 좋고 남성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근육 생기면 뭐합니까? 결정적으로 크게 안 쓰는데 아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천연재료로 만든 단백질 쉐이크 몸핏 쉐이크 의사들이 만들었으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4살 차이 여친과 4년 만난 36살 직장인입니다. 여친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4년 만나는 동안 최소 반년에 한 번씩 이곳저곳에서 일방적으로 손절당해왔습니다. 전 온전히 여친 입장만 들었기에 항상 여친 편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카톡만 하길래 물어봤더니 친구가 본인에게 화가 난 것 같다고 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안절부절 못하길래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여친을 데려다줬습니다. 어쩌다 여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 여친 친구 이렇게 셋이 대면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여친에게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제 여친이 인성 쓰레기가 맞더군요. 자, 야, 이 남자 객관적이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시로 약속을 파토냅니다. 저를 만난다는 이유로. 두 번째, 저랑 싸우거나 제가 출장 등 일정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본인 심심할 때만 불러냅니다. 친구를. 아~ 자, 그러다 다시 저랑 급만남을 하게 되면 바로 친구 약속을 취소해버려요. 야, 그리고 야 어쩌라고 네가 해 등등 친구에게 일단 막대합니다. 친구. 그리고 친구를 무시합니다. 친구 전 남친이 키가 작았는데 그걸 비꼬면서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잘하거나 큰 게 많았습니다. 여친은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여친의 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여친은 4년간 절 엄청 배려해주고 제게 다 맞춰주고 저희 가족은 물론 택시기사님, 식당 종업원 등 어르신들에게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오죽하면 저 여자는 꼭 잡아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만나는 동안 짜증 한번 낸 적 없는 다툰 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이 큽니다. 솔직히 이게 조상이 도망치라고 준 신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 친구는 너한테만 잘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쩐지 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상 신호라고 봅니다. 조상 신호다. 헤어져야 된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거 그래요? 커플에 있어서 커플 관계에 있어서 커플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는 잘할 사람이다. 네, 어쨌든 이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가 되고 뭐 이렇게 급 변경이 되고 하는 게 나로 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거든. 주변 지인들 중에 우선 관계가 무조건 애인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만나는 애인 당사자는 굉장히 어쨌든 나를 배려해 준다라고 느낌을 받는 거잖아. 내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어떤 특정 인물 A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어도 나에게 잘하고 네. 나한테 손해되지 않는다면 나는 가까이에서 나쁠 게 없잖아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네. 사회생활에서도 나도 그렇게 보는 거지. 네. 아니, 저는 이게 조상의 신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친구한테 대하는 거는 편한 사람한테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네.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나랑 만나고 있고 나랑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으니까 내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잘하는 건데 이제 나나 내 가족들이 이 여자친구한테 친구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전조 증상이 항상 있습니다. 보면 뭡니까? 아, 그러니까 꼭 손절당하는 사람, 손절 뭔가 친구들이랑 손절하는 사람들은 보면 한 명하고만 하지 않아. 맞아. 보면 내 주변에도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어. 야, 너 그 언니들이랑 잘 지내는데 요즘 그 언니들 안 봐? 어, 손절했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좀 얘기하지.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다 또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또 이제 만나. 야, 너 그쯤에 그 친구들 만나? 손절했대 또. 어. 아니, 아니야. 아, 이게 맞아, 좋은 게 아니야. 당한 거든 한 거든 이유가 있어. 아, 이유가 있어. 그리고 요즘에 하도 손절이라는 얘기가 좀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손절을 자주 한다는 거는 소통이랑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래. 해결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사회생활하면서 손절을 밥 먹듯이 한다. 잡다 하는 사람들 치고 내 기준에서 둥글둥글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렇다. 살면서 손절 몇 번이나 했어요? 많이 안 해. 손에 꼽을 거 아니야. 네, 손에 꼽죠. 한두 번 정도일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밥 먹듯이 하고 댕기는 사람도 있거든. 그것도 약간 물어보면 당하는. 항상 손절했대.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가 피해자야. 맞아.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 맞아. 이건 크다. 이건 크다. 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할 정도로 나를 배려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래도 만남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나도 이 손절의 경우랑 지금인 경우랑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보면 다 남자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 친구들을 손절한 그렇지. 거잖아. 이렇게 약속을 물리친 거잖아. 그럼 남자친구가 좀 가르쳐주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고맙고 좋고 참 그런데 근데 친구 관계에도 네가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좀 이렇게 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다 나를 위해서 행동한다고 여자친구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니까 이걸 이유 삼아가지고 헤어지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엄청 억울하겠지. 그치. 이 1번, 2번, 3번 이 사례가 나왔잖아요. 아까 수시로 네네네. 약속 파토내고 심심하면 불러내고 다시 나랑 급만남을 하게 되면 바로 친구 약속 취소한다. 이거는 사실 인정. 괜찮을 것 같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근데 4번, 5번은 친구를 막대함. 그건 안 돼. 야 어쩌라고 네가 해 등등. 5. 친구를 무시함. 친구 전 남친이 키가 작았는데 그걸 비꼬면서 무시하고 조롱했다. 이거는 쓰레기는 맞아. 이게 조금 걸리거든. 근데 정말 친한 친구 사이들에는 이런 것들 하지 않아? 좀 이렇게 좀 선을 넘는 농담이라던가. 야, 막 경상도로 따지면 문디자식아 막 이러면서 서로 욕도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가감없이 비웅신아 야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이 비웅신아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남자들끼리는 그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자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많이 어릴수록 좀 그렇고. 브랄드끼리도 여자들 그러지 않아요? 막 야 일어나 뭐 이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친한 사이끼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아유 병신아 하면서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한다거나 뭔가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했었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분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도 나이 먹으면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 그렇죠. 좀 예의 지키죠. 친구끼리라도. 그리고 선을 좀 지켜야지 그 관계가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친구끼리도. 그래서 이거는 인성 문제 로만 치부하기에는 나는 그냥 그 관계에서 오는 특수성에서 이런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형처럼
형처럼 친구는 얘 선 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또 그게 사랑이구나. 어, 그게 에이. 우리의 관계고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더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런 걸 남자친구한테 바랄 수도 있어. 나도 이랬는데 너도 친구 관계 다 파탄 내고 나한테만 집중해. 뭐 이렇게. 이게 뭐 남녀 문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사회생활 안에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리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면 또 좀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사회생활이랑 좀 다른 게 그치. 분명 이제 조직 파괴자들이 있거든. 조직 파괴. 어느 조직이든 그 사람만 거기 끼면 파괴가 되는 아 있다니까 아, 진짜로 있어요. 어. 파괴왕들이 있어. 있어. 나도 한번 받았다가 큰일 났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게 좋다. 그렇지. 형은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더욱더 조금 비호감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또 그런 거 보는 촉이 좋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관리자로 있었을 때 팀에 뭔가 이게 이거 뭔가 해집는 사람이 있다. 아, 분위기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 흐리는 사람이 있다.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밀어내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남녀 관계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욕먹는데 나한테는 너무 잘해. 고민 되겠다. 그것도. 그죠? 어. 택시 기사님, 식당 종업원 어르신들한테는 예의가 바르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래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걸 봤다는 거는 남자 친구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약간 날이 서 있어야 돼. 그 친구한테 했던 행동이 슬슬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럴 수 있어. 아,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아, 옛날에 저 지금 와이프랑 결혼해서 친구들하고 모임 이제 자주 가지니까 네. 처음에 놀란 거예요. 나한테 친구들한테 내가 너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어. 친구들 한대? 내가 왜?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 아직 막 결혼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 결혼해야지 막 네가 그 병신 같아서 못 하는 막 이랬어. 아, 친한 친구들 친한 친구들끼리니까.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 모임을 갔다 와서 나한테 친구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난 그게 불쾌하더라고. 우리가 20년 지기라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다. 너가 뭔데 이렇게 너가 뭔데 뭐냐? 친구 관계를 막 이렇게 평가하냐? 나는 그냥 그 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 이 친구끼리도 그렇지, 그렇지.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네. 저는 그 딱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수 관계일 수 있으니 이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장원영 얘기처럼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발현이 되는지 여부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4년 만나는 동안 반년에 한 번씩이면 8번을 4년 동안 8번 손절하는 걸 지켜봐온 거잖아요. 이거는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8번이나 손절할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좀 놀랍긴 하지만 그 관계를 좀 소중히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좀 쎄한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 그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또 주변 그러면 혼자 지내면 되잖아. 남자친구랑만 지내고 꼭 무리는 있어야 돼. 아 속한 어떤 조직들은 있어야 돼요? 조직은 또 있어야 돼. 그럼 거기서 또 손절당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겼다가 왜냐면 남자친구가 전부잖아. 그러다 남자친구가 자기랑 못 놀아주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놀 때는 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약간 도구화하는 느낌이 되지. 심심할 때만 불러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걸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연락 안 되다가 왜냐면 나도 연락 잘 안 하니까 가끔 연락해서 야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디 놀러 갔어. 야 놀자 막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또 여자들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 꾸준히 연락하고 꾸준히 만나다가 놀자 해야지. 갑자기 야 남자친구가 어디 갔으니까 놀자 이런 거는 조금 더 예민하더라고 남자들보다. 그러시면 친구들마다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그거 얘는 남자친구 때문에 우리 만남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이런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아 얘 남자친구 생겼구나. 아 얘 또 연락 안 되겠네. 아 좀만 기다려줘. 이러면은 그 관계가 또 오래 가는 것 같고. 이러면 또 내가 또 뭐냐 여자들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있다고 욕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남자들은 늘 연락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생겼다고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아.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좀 더 연락을 자주 하잖아. 친근하게 지낼 때는. 그러다가 남자친구 생겼다가 뚝 끊기면. 그게 이제 비교가 확 되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한대 쥐어받고 싶긴 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